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천공 무의신전에 들어왔어요. 오늘은 좀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바라고 있어요. 스위치를 바로 찾아서 지금 이 오른쪽이거든요.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좌우의 방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건너갈 수는 없어 보이네. 물이 차올랐고요. 바닥에 뭔가 넥스처 표시로 씨앗 같은 걸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의 카레나 같은 경우는 저런 데다가 심을 수 있는 씨앗이 별도로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지금 특별한 게 없어 보이니까 밖으로 나가볼게요. 일단 아까 비석에 써있던 대로라면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다. 근데 지금 물이 차올라서 나무가 올라왔는데 공간이 좀 떠 있어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도전 실패. 일단 맵을 좀 더 돌아 다녀야 될 것 같고요. 지난번에 물이 없어서 뛰어다녔는데 여기도 지금 통나무가 위치가 애매하죠. 지난번에는 못 봤던 다리 밑에 스위치. 빙고. 이번에는 왼쪽 방을 들어가겠습니다. 이게 체험을 좀 잘 듣고 한
없이 찾게 되는 그런 던전이네요. 지금 컴비절 때문에 못 넘어가는데 여기 딱 봐도 걸어가라고 줄이 있네요. 점프! 점프! 넘어갔습니다. 벌리는 방향으로 맞춰서 내려주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 거미 같은 경우는 약자무지는 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찌르기가 정말 힘드네요. 근데 지도에 X 표시된 지도를 보라는 얘긴 것 같은데 X 표시가 지금 없죠?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. 2층으로 올라온 느낌이에요. 보물 상자를 발견했고요. 지도 보시고요. 지도를 얻었습니다. 양쪽 끝에 X 표시가 있네요. 여기 X 여기는 아까 못 건너갔거든요. 아마 이쪽에 스위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여기 물이 더 올라오고 이쪽에서 열쇠를 얻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말이 안 돼요. 스위치가 있죠. 역시나 부딪혀 오르네요. 그러면은 아까 못 건넜던 방에 가서 이쪽만 뭐 나가는 길은 똑같으니까 여긴 아마 그 처음에 들어올 때 닫혀있던 그 물 같거든요. 물도 잡아라. 지금 쓸진 모르겠지만 길을 열어서 돌아갈 때 편하겠죠. 근데 뭐 여기 지금 열려 있으니까 열렸다기보다 길이 생겼는데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거미가 있는 느낌인데
지금 하트를 여기서 하나 얻었습니다. 건너서 왔죠? 지금 보물의 상자가 닫혀있고요. 얘는 합쳐주고 그 다음에 진짜 찌르는 것처럼 세로로 잡고 밀어야 되는데 불편해 죽겠습니다. 아무래도 황호는 그 큐브랑 연동해야 돼서 좀 멀리서 할까요? 얘를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것 같아. 뭐 아무튼 열렸고 열쇠가 나와야 되겠죠? 작은 열쇠를 하나 얻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아까 이쪽에 X가 있었는데 이건 아까 거. 이쪽도 지금 켰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? 표시가 안 없어진 거 보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나가서 앞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. 이벤트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더뎌지지 않아서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거미 위에 스위치. 이 지금 살짝 위에 쏜 게 포문서를 그리기 때문에 위에 서서 맞춘 거고요. 하고 세충 같은 거 쓰면은 이런 경우는 때릴 때까지 기다려봐야 더 나아. 얘를 붙여주고 찔러주면 되고. 네, 사실 레벨 시스템이 없는 젤다에서 엔터는 많이 죽인 거야. 루피나. 근데 지금 스카이스워드는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필요해지는 아이템이라면 얻어놓는 게 낫겠죠. 소문 나갈 것 같아요. 뭐 아무튼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되는 것 같네요. 가야 되고 가 여기 열쇠가 있을 테니까 진행이 될 텐데
한개 있죠. 가만히 이렇게 수치가 있어야 되거든요. 아까 행사 표시가 스위치 되니까 딱 봐도 중간 보스. 뭔가 좀 신비한 아이템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거미 줄을 자르기에는 좋은 아이템 같아요. 일단 심플하게 이쪽에 하나 얻고요. 좀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합니다. 어디 가냐? 너무 멀리 가면은 떨리나 보네. 세 번. 조종하기 진짜 힘드네. 여기 들어가. 밖에서 하면 좋을 텐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. 여기로 보내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. 일부러 뒤쪽으로 좀 더 갔는데 위로 아무리 들어도 거의 수직으로는 못 올라가네. 그럼 뭐 위로 나가야 되는데 안 돼. 지금 좀 치고 가. 차창살 옆쪽에 뚫린 데가 있었네요. 굳이 저로만 안 가도 되는데 뚫린 데가 정반대죠. 그러고 보니까 저쪽 문은 저 위로 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처음 들어왔을 때 샀던 데는 이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. 삽질하고 있었습니다.
열렸죠.
어떻게 뒤집게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로 가는지 모르겠어요. 오 됐다. 아 식은땀이 날 정도요. 긴박했습니다. 제다에서 이런 느낌을 받기 힘든데 지금 두 마리밖에 안 쳐다보죠. 그 얘기는 여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쳐다도 안 보네요. 일단 두 마리 되죠 지금. 제다한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하지만 어라 이 위도도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니? 이제 저장하러 갈 건데 일단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. 것 같은 느낌인데 페이크라기보다는 뭔가 발판을 떨어뜨려서 가야 될 것 같네요. 여기 좀 올라갈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.
일단 얘를 한번 또 보내보죠. 좀 넘버온 것 같은 느낌인데 하고 있습니다. 뭐 탈이라도 물이 떨어지네요. 그쵸. 황혼 때는 B가 A가 거의 최소도 같이 해서 나왔고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